자, 바루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빠삐 형님도 저 방송에 계속 계신 것 같은데요. 빠삐 형님 제발 나오세요. 그 방송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바루 스킨 이쁘네. 스킨이 굉장히 상위권의 스킨이구만. 975RP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스킨이. 자, 춘쳐볼까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바로스. 사랑의 바로스의 댄스입니다. 아, 거의 댄싱 머신이네요. 가봅시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방송이 들어와지진 않나봐요. 빠삐 형님은 설치형으로 들어와서 들어왔다고 하시네. 해야 할 일. 가자 가자 가자. STD7149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내 목적 이걸 한번 켜볼까? 하나다. 저 팀에 방송하는지 아는 분들이 계신지 맵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맵을 켰는데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맵을 안 갈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컴퓨터 광고 안 하세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준 시스템 배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 시스템 방문하고 싶으실 때 그 배너 보면서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네이버 카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6만 회원, 아니 이제는 17만 회원이 가입한 카페가 바로 준 시스템 카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딱 전멸 쓰고 전멸 쓰면 이득이에요. 다른 편이 전멸 쓰면 제가 전멸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야, 이건 제 작전이 실패했네요. 저는 제 전멸 하나로 전멸 3개 빼려고 했거든요. 그 작전은 실패했지만 굉장히 좋은 무빙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표만 정해줘. 저 집에 가야 해서 니씨 지속류 판테님. 오케이, 간다. 피해는 빚값이 따르는. 가자 가자 가자. 시간 안 돼요. 아니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전멸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마을 안 가면 오히려 계속 키를 따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을 가는 판단이 맞는 판단으로 느껴집니다. 조금 놓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을 안 가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죠. 고고고. 형 마우스 휠 좀 굴려봐요. 아, 가까이 보고 싶어서. 자, 됐지. 은하산의 소리님 서포터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좀 넓게 해주세요. 화면을 본인이 넓게 하셔야 돼요. 조심. 자, 쓰레쉬가 땡겨졌습니다. 그 제 방송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화면 비율 설정이 있어요. 16:9로 하시면 화면이 넓게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걸로 딜 넣었고요. 두 명 모두에게 딜 넣었죠. 자, 점화 걸어주고 성타 딜 넣었습니다. 점화 걸었기 때문에 적 팀 스펠 모두 뺄 수 있었고 판테온도 전멸 빠졌지만 베인 지속 딜로 체력 빼면서 저희가 라인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해졌네요. 좋습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자, 평타 한 방 때리고 사정거리 잡아서 베인 한 방 더 때려주고 좋습니다. 그거 하나 먹어주고 자, 다음 스킬은요. E 스킬 하나 올려줘. W 스킬. 아니야, E, W 스킬 하나 올려주시고. 그거 하나. 조심하자. 두 개 한 방에 먹고. 자, 이거는 평타를 먹고. 한 방, 두 방. 평소에 바로스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스킨 추천할 만하네요. 이 스킨이 바로스 스킨들이 요즘에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모두 되게 좀 괴물 같거나 멋지지 않은, 밝지 않은 어두운 스킬이었거든요. 어두운 계열의. 근데 이거는 밝은 계열의 스킨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스를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스킨까지 구매하시기를 제가 강추해드리겠습니다. 좋아. 바로스 스킨 중에 가장 비싸. 이거 1300RP예요 설마? 이거 1300RP야? 형, 빛의 바로스는 밝은 스킨 아닌가요? 그 빛이 아니야. 빛의 바로스야. 얼마나 가장 어두운 스킨이 바로 빛의 바로스인데. 빛이 그 치읓이 아니고 지읒인데 사람들이 그 스킨 이름을 모르고. 이거 하나 먹고. 좋아 좋아. 구원받을 길은 없어. 이거 하나 먹고. 좋아. 와딩 하나 할까? 멀리 갔어야 되는데. 아쉽구만. 아쉬워. 아쉽네요. 왜 웃으셨어요? 죽을까봐. 다음 아이템은요, 이거 용서할 수 없겠네요. 흡혈의 낫으로 갑니다.
자, 라감 르라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하와이는 다음 판에 마지막 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고독하구나. 좋아 좋아. 리감 르라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가보자. 형 너무 답답해요. 네가 답답한 이유는 형의 방송을 봐서 그런 게 아니야. 외부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에서 네가 해결법을 찾아봐. 절대 내 방송 답답하지 않으니까. 알겠지? 잉여왕의 하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조심. CS 먹으면서. 좋아 좋아. 아, 안 죽어 안 죽어. 랜턴이 있으니까. 안 먹어 안 먹어. Q 하나 더 올려주고. 좋아. Q3마로 간다. Q3마 같은 경우에는 좀 Q를 잘 적중시키는 사람들이 Q3마 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Q를 잘 적중을 시키기 때문에 Q3마로 갔습니다. 하나 먹어주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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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중해. 집중해. 좋아 좋아. 이게 한 번에 먹고. 좋아 좋아. 아직 안 끝이고. 좋아 좋아. 집중해. 집중하고 있어. 집중 잘한다. 지금 집중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지금 집중할 타이밍이야. 집중 타이밍이야. 오케이. 이를 끼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형이 더 사거리가 긴데 견제지 마세요. 사거리가 길긴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밀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전멸 써야겠네요. 전멸 바로 써줍니다. 아, 좋은 판단이었네요. 한방 쳐주고 그래서 베인 한방 쳐줍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와중에도 그 손해 속에서도 이득을 보려는. 큰일났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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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펀트 한 방만 더. 아하 이거 아깝네요. 일단 베인 전멸을 뺐습니다. 베인이 죽을 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전멸 안 섞여서. 하지만 전멸 쓰면서 그래도 다음에 갱이었을 경우에 베인이 빠져나갈 수 없게 전멸을 뺐기 때문에 다음에는 분명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집에 가서 아이템 하나 사줘. 속도의 장화 하나랑 체력 물약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아니야 마나 물약은 살 필요 없어. 어차피 공격 안 할 테니까. 오케이 가자. 한별아 사정거리가 기니까 베인하고 딜교환 하라는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아직 안 끝났어. 지금은 CS 파밍을 할 때야. 알겠지? 어 좋아 가자. 뜨거운 물을 떠왔는데요. 뜨거운 물이 식었네요. 한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여러분의 응원의 열기로 이 물을 다시금 데워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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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먹고. 좋아 좋아.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는가에 초점을 맞추자. 지금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야. 집중해보자 한별아. 한별아 집중해보자. 사람이 집중을 하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조금 말이 없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팀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좋은 상황으로 좀 풀어야겠네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고. 목표만 정해줘. 아 뭐야 호랑이가 개미 소리를 내네. 좋아 좋아 좋아. 운명을 피하는 거. 자 피하고. 블리츠의 그랩이 매우 변칙적입니다 지금. 자 CS 잘 먹어주면서. 지금 베인한테 CS만 먹으면서 파밍하는 건 상당히 굴욕적입니다. 바로스에게 있어서 바로스가 베인보다 유리한 시점에서 한타를 아니 라인전을 진행하는 챔프이기 때문에 좀 굴욕적이긴 해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굴욕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바텀에서 벌어지는 한타에서 갚으려면 지금은 CS를 먹고 조금 차려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CS 잘 먹어야 돼요. 이거 관리해주시고 CS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자자자 땡겨졌지만 트래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땡겨진다는 그랩의 소리가 들리면 바로 쓰는 무조건 땡겨진다는 예상을 하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랜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좋습니다. 랜턴 속도 지금 엄청 빨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땡겨지기 전에 랜턴을 던진 것 같은 스피드였거든요. 아주 나이스입니다. 트레시 굿. 좋아 좋아 좋아. 조심하고. 온다 온다 온다. 이거는 저 주자 부상한 타워에게 이거는 내가 먹고 이건 주고 이거는 먹고. 좋다. 잘 먹고 있어. CS가 68개 그리고 베인이 81개 별다른 차이는 사실 나지 않고 있습니다. 70개를 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80개 중에 가장 낮은 81개이기 때문에 거의 10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약소한 차이만이 나고 있는데요. 오케이. 아 그렇지. 웃는 모습 보니까 자 됐습니다. 궁 맞췄고요. 저마 걸어주고 평타 넣습니다. 자 이거 막타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타 한방 평타 두방. 자 잡을 수 있나요? 이거 아지르까지 왔기 때문에 전멸을 무조건 뺀 상태. 좋습니다. 막타! 막타! 자 우리 팀이 저는 양보하려고 했는데 양보해도 사실 지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매우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까지 가져가면서 이득을 봅니다. 자 용 가져가죠. 온다 온다 온다. 한 명이야 한 명이야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겁내지마 겁내지마. 잡아 잡아 잡아. 왔다 왔다 왔다. 고고고고 딜딜딜딜딜. 딜라코 딜라코. 카사스 카사스 카사스. 한 방 맞아 한 방 맞아. 아하 한 방이 아까운 상황. 이거 용까지 내주고 맙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맙시다. 방금 전에 좋은 플레이 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가 조금 저희가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거의 본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템은 역시 BF대건 가야 되는 돈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지금 이거 도란 파는 선택할지. 그래 도란 팔자. 어차피 흠낫 있기 때문에 도란 팔아도 지금은 별 상관없어. 오케이 지금은 BF대건 가가지고 공격력을 좀 늘려야 돼. 카서스 봤잖아? 카서스 뼈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 부러뜨리잖아. 근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BF로 그 근력을 내가 충족을 시키자. 가자 고고고. 운명을 피하는 거야. 썬탈레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썰엔 각인 듯. 아니야 아닌데 아닌 걸 지금 말해서는 안 돼. 어? 031? 032?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었네. 아니야 고독하구나. 좋아 좋아 좋아. 조심. 좋아. 운명을 좋아. 피하는 건 곧 궁 한번 다시. 오케이 오케이 궁으로 풀어보자. 빨리 와. 궁으로 풀고 일단 Q로 대거 에너지를 조금 빡빡 넣자. 여기! 오케이 굿. 자 보십시오. 이게 Q선마 하는 분들이 동체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 동체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보여줍니다. 대거 마무리 짓고요. 야 양보합니다. 판테온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판테온님 양보 감사요. 제가 그 마음을 느꼈다는 걸 표현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판테온님. 고맙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자 뒤로 빠지고 저는 이번 게임은요 제가 피바라기부터 먼저 올려줄게요. 피바라기 원딜로 보통은 무대를 가는 편인데 지금은 라인 유지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피바라기부터 좀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스는 피바라기를 가는 경우도 많은 챔프거든요. 때문에 피바라기를 선택하고 첫 템으로 피바라기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W겠지. W가 역병 데미지니까 W겠지. W 없다. 오케이 조심 조심.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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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집중해서 좋은 플레이를 시청자분께 보여드리자. 알겠지? 피해는 재밌고 오바스러운 모습 좋지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시청자분들은 원하실 거야. 그치? 응. 오케이 가보자. 1150원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자 뒤로 빠지고 날 땡기려고 하겠지만 미니언 오기 때문에 트래쉬의 바램은 바램으로 그칩니다. 좋습니다. 내 목적은 하나다. 해물요? 무대 다음에 피바 다음에 무대 가면 바로스의 궁포킹이 엄청 강해집니다. 고맙다. 궁포킹. 저건 도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빠져 빠져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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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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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디 가나? 이를 좋아. 저 피바 다음에는 스태틱 딴 거 갈 겁니다. 스태틱.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 해물 형, 저 이제 졸업했는데 너무 슬퍼요. 위로 좀 해주세요. 뭐가 슬프지? 졸업했다고 해도 그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게 아닌데 왜 슬프지? 오히려 네가 다른 피해는 빚값이 따르는데 한 년이나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졸업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의 친구가 증가하는 거야.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어. 목표만 점점. 일단 집에 가서 피바라기를 사야겠다. 1150원으로 피바라기 하나 합시다. 그리고 금속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450원으로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근데 주머니에 있는 돈은 400원밖에 없고 저는 한숨 쉬며 돌아섭니다. 갑시다. 가자. 형! 저 내년에 백수인데 벌써 슬퍼요. 아, 별리로님이구나. 졸업하시나 보구나. 근데 백수까지 사실 거예요, 별리로님은. 백수가 몇 살인지 아시죠? 가구나. 100살입니다, 100살. 그럼 다 백수까지 사실 거기 때문에 인생 즐기십시오. 하나. 좋아, 좋아. 베인이 여기 있나? 조심. 좋아.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판테딕 한번 불러주세요, 해물려. 판테딕? 꼭지 두 번 빨아줘. 아, 저런 취향이구만. 저분 저 점잖은 분들을 봤는데 점잖음 속에 음탕함을 숨기고 있는 친구야. 가사로운 것, 날 건드려. 좋아, 좋아. 땡길 수 있겠어? 한번 땡겨봐. 도전. 오케이. 더블리는 평타에 12집, 30, 40, 50의 피해 추가가 되고 평타 내당 역병이 쌓이고 최대 살기까지 쌓이면 적의 스킬을 적용 역병 탓되는 역병 하나 더 적용되는 입재를 입힌다. 아, 랜턴 단이 감사합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지만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기 때문에.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기회가 왔다. 아, 축하 떴네. 궁이 들기 조금 느렸네. 잡아 잡아, 잡고 죽어야 돼. 그렇지. 파티원 이긴다. 더블을 뜬다, 더블을 뜬다. 방어함. 아하, 조금 아깝네요. 야, 카서스의 궁극기가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계속 복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데칼리온 탑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죽은 사람은 3명이고 잡은 사람은 2명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승리의 여지를 남기고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일단은 열정의 검을 사죠. 열정의 검 사고 그 다음에 요거 체력물약 하나 가자 가자 가자. W 켜서 평타 치면 하트 뜨나요? 네, 역병 개수가요 하트로 표현이 됩니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개수가 3개가 최고기 때문에 3방 치고 스킬 맞추고 3방 치고 스킬 맞추는 게 바로스는 중요해요. 좋아 좋아.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좋아 좋아. 용을 저기 먹었네. 두 번째 용은 저기 먹었습니다. 일단 와딩하고 밑으로 블리츠 크랭크 내려가지만 베인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베인과 1대1은 상사되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빠져줍시다. 베인과 1대1은 저에게 있어서 킬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블리츠가 낀다면 베인은 물론 잡겠지만 블리츠까지 잡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건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베인과의 CS 차이가 6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고 킬과 어시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집중하겠다는 약속 지켜진 것 같습니다. 베인과 거의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좋아 좋아. 조심조심. 블리츠 위로 오면 죽을 수 있지만 스트레치가 있다면 블리츠가 온다고 해서 하등 상관이 없지. 구르겠지. 밑으로 일로. 오케이 굿.
아!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는구만 지원군! 좋아 좋아 너 다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아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케이. 자 스레시가 왔는데요. 아니 카타리네가 왔는데 두 명 죽었지만 그래서 제가 더블킬 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인은 상당히 억울하겠죠. 카타리나가 지금 로밍 타임이 상당히 좋네요.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캐리력이 굉장히 강한 챔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아이템이요, 스태틱의 단검이 재료인 이거 가지고요. 스태틱 단검까지 얼마 남았죠? 90원 90원 모아줍니다. 해물 뿡갱님께서 아 별풍선 300개 그리고 껑주 해물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해물 뿡갱님 오셔서 뿡갱님 고맙습니다. 꽝주 해물린 통큰 팬가입 시엔 역시 픽비가 지고 이르죠. 꽝주 해물린 감사드리고 뿡갱님 고맙습니다. 고독하구나. 형 그 돈으로 스태틱 사요. 오케이. 뿡갱님과 꽝주 해물린이 주신 돈으로 제가 스태틱을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 여러분들도 이득이네요. 제가 스태틱 단검 보면서 더욱 저 멋진 플레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이득 받네요. 감사합니다. 꿀 동현님, 난냐한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꽝주 해물린 뿡갱님 고맙습니다. 하나 먹고 스태틱당 거물이 화살 빗나가는 법이 없어. 형 바루스만에서 다이아간 유저로서 말하는데요, 바루스로 방관이 정말 좋습니다. 고독하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뻥치지마. 온몸 가득 골드와 실버 냄새가 가득하구만. 골드와 실버를 왔다갔다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어? 형한테 아이템을 추천하려고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할 필요 없어. 일단 바텀 다시 한번 밀자. 빠삐형 해물님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네, 빠삐형님은 저랑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빠삐형님은 없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어딘가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본 적이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분명히 마주쳤을 거야 살다가. 뭐 신도림 네필드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고 버스 정류장 기타 등등에서 커피숍 제압되었습니다.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 궁 들어왔는데 대궁 데미지를 좀 보죠. 와! 할 일이 아직 안 카서스가 엄청 많이 성장을 했네요. 탑 카서스인데 스킬 1데스 2어시 올리면서 궁 한 방에 반피가 나는 상황. ST 루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빠져줍니다. 저를 땡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아직 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판테온도 그렇고 바루스 그리고 스레시 아지르까지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타에서 누가 이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ST 루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한 개 선물, 두 개 선물, 세 개 선물, 네 개 선물, 다섯 개 선물, 여섯 개 선물, 일곱 개 선물, 여덟 개 선물, 아홉 개 선물, 열 개 선물, 스무 개 선물. 감사합니다 루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이님 고맙습니다. 멜트님께서 에미 멜트 LT님께서 별풍선 50개로 반큰 팬가입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T 로이님께서 별풍선 20개와 50개를 또 주셨네요. 아니 5개를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더블 하나 더 올리고 잘하고 있어. 현재 본방과 모바일의 중계방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 6000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새로 나온 스킨인 사랑의 바루스라는 스킨이고요. RP 가격으로 1350RP라고 합니다. 975RP인지 1350RP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50RP라고 하시니까 바루스 스킨 중에 가장 비싼 스킨입니다. 고고고.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조심하고 조심. 좋아 좋아. 이를 게 없는데. 좋아 좋아. 두려울 게 있겠어? 여기에 보겸이 있음. 키키키. 누가 보겸인데? 이게 뭐야? 피해는 피값이 따르는 거야. 조심. 이렇게 여기다 챙기고 할 뿐이다. 버프 챙겨. 어? 버프 챙기고. 오케이. 운명을 피하는 카서스 왔어. 겁쟁이. 이거 잡을 수 있나? 나를 좀 겁내는 게 느껴지네.
1대1에는 약한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 팀플레이만 강하고 개인플레이 좀 약한 친구인가? 왜 도망가지? 나는 분명히 카서스 딱공 한 방에 한 3분의 1 피씨 까질 텐데. 내 목적은 하나다. 형이 미드모이라고 하고 바텀 가면 어떡하나요? 우리 팀 모두가 미드에 있으면 바텀 라인은 누가 밀어? 내가 밀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바텀 가는 거지. 우리 팀 미드 모이게 하고. 왜냐? 탑 라인은 밀 필요가 없으니까. 라인이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텀 라인만 내가 밀면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모인 거기 때문에 잘릴 리가 없는 것이지. 잘릴 확률이 모두 사라지는 것인데. 왔다. 오히려 내가 늦게 도착해서 프리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오케이. 오, 뒤쪽으로 이동. 오케이. 좋아. 개피 없나? 오케이. 운명을 피하는 건 오케이. 피하고. 오케이. 잡을 수 있다. 궁 없어 한벼라. 당황하지 마. 밑에로 베인 온다. 분명해. 밑으로 베인 오겠지. 한벼라. 개피지만 베인 잡자. 한벼라. 잡았다. 죽어라. 염력 화염 데미지 방사 안 죽는다. 아 너무 아깝다. 아니 바루스 왜 못 갔어요? 용치는데. 네. 제가 바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타가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요거 하나. 좋아. 시간이 별로. 진짜 난닝겐이네요. 오. 10대의 용어.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아. 가자. 블루 먹으러 오세요. 네. 지금 저를 복염이 형이라고 지금 다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염이 형이라고 그런 적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오해는 제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오케이. 좋아. 버프 챙기고 미드 모여. 두려울 게 있겠어. 이거 지금 가능성 있어. 조심. 좋아. 조심하고. 좋아. 조심해. 오케이, 궁 들어가고. 아! 아지르 이거 뭐 하는 거야? 하하! 이거 아지르 때문에 졌네. 하하! 이거 문제 많아 이거. 야, 근데 딜이 엄청 세다. 일단 그러면 라이부터 좀 가겠다. 딜이 세지만 그래도 딜량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부터 좀 가겠습니다. 라이부터 1650원. 40원만 더 모으면 된다. 카서스가 들어오니까 카서스를 먼저 잘라도 문제인데 장판 깔고 궁 넣으면 우리가 반피니까 일단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딱콩을 안 맞으면서 그게 좀 지금 불가능한 상황. 왜냐면 이제 카서스가 조금만 있으면 아마 존냐를 올릴 겁니다. 존냐 나오면 더 잡기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ST 로이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방통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말이 씹혔어. 무슨 말 했는데. 펜시를 올려요. 알았어. 펜시를 올릴게. 감사합니다 로이님. 일단은 무한의 대검부터 가겠습니다. 무한의 대검이 지금은 펜시 가자. 사실상 공격템 이 정도면 됐다. 펜시로 가자. 펜시. 아지르가 라인 클리어가 좋으니까 공성하고 판테온이 운영하라고 해요. 한타는 못 이깁니다. 아지르
아지르의 패시브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싸우자. 오케이.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해물님 제가 입학하기 전에 큰 선물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아니 저번에 분명히 공부해야 돼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그러고 스티커 500개가 배포서 500개를 준 친구 아닌가? 아니 아직도 내 방송에서 목격이 되다니. 자네 오늘도 방송 보고 있나? 자네 다짐은 어떻게 된 건가? 자네 다짐 어떻게 된 건가? 걱정만 하시지. 작심 3일이었나? 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말해주면 작심 3일 10번 하면 30일이고 100번 하면 300일이야 알겠지? 그니까 작심 3일로 공부해. 그리고 하루 쉬고 다시 작심 3일 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 좋아 좋아. 이미지는 일단은 이미지 못하게 제가 끌었습니다. 여기 저한테 붙으면 제가 여기 빠진 부위에서 1량 넣어주고 1강 2강 3강 2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한타 한번 넣어주고 뒤로 빠져주고 뒤로 빠져주면 돼요. 여기서 불에 쓰겠죠? 한 번 세게 넣으면 죽었지만 저 지금 판테온과 지금 스레시가 남아있는데요. 자 남은 두 친구의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카탈리나 지금 궁극기 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카탈리나 궁 떴을 거야. 조심하고 조심해. 해머리 최고다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저 친구 저거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구만.